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랜만에 GTA에서 제 컨텐츠를 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이제 내가 몇 건 못했죠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코로나 블루가 좀 심해져가지고 사실 책을 좀 쉽게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GTA에서 제 컨텐츠를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두 달에 한 번?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? 되게 아니면 띄엄띄엄 했었어요. 어떤 때는 이제 방송 중에 그냥 다른 컨텐츠에 엮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진짜 따로 책을 소개를 하든지 했는데 작년에 아마 내가 평등해야 건강하다? 아마 그거 책 이후로 너무 몰입을 했다 보니까 좀 이게 텐션이 좀 팍 떨어져가지고 좀 책 컨텐츠를 좀 거의 소개를 못하기도 했어요. 뭐 이거 GTA서재 해야 되겠다 하고 책을 사놓고 아직 읽지도 못한 책이 좀 뭐 한두 개 좀 있어요. 뭐 인사이드 게임이라든지 그 야구 개막전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오늘 들고 온 책은 어떻게 보면 거의 신간 책 중에 하나죠.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. 네, 되게 일단 책 표지가 되게 깔끔하고요. 사실 이 책은 뭐 제목만 봐서는 프레젠테이션 얘기구나 하면서 직장인들 자기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3월 새학기니까 이런 발표 능력 뭐 이런 거 키우려는 분들이 뭐 찾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책은 자기개발 뭐 이런 쪽에 진열돼 있지 않거든요. 그 수필 에세이 이런 쪽의 분류예요. 지금은 이제 그 한 3세쯤 됐나?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그 찾아볼 수 있는 책인데 사실 나는 이 책을 1쇄 이제 독립출판으로 나왔을 때 나는 샀어요. 온라인으로 거의 나는 이제 최초 구매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저자 사인 있죠? 네, 내 이름까지 적혀있는 네 저자 사인인데 이 스토리젠터 그 최자영 씨가 네 이제 저자고 힐로스토리 독립출판 처음 이제 1쇄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이제 바로 결제를 해서 샀죠. 가격은 뭐 변동은 없는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새해 선물로 그러니까 딱 연말에 내가 연말 연초 그 선물 받은 택배로는 거의 아마 처음 어쨌든 받았는데 이거는 제목만 봐서는 자기 개발로 보이지만 좀 약간 그런 수필? 그쪽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사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읽으면서 되게 막상 이제 이 책을 넘길 때는 되게 빨리빨리 넘겼어요. 리뷰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실 이제 지금 이거 영상 녹화 찍고 있는 이 방송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과정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좀 안정화를 보느라 좀 작업도 좀 늦어지고 또 이제 그동안 좀 다른 컨텐츠들의 좀 우선순위가 좀 밀리기도 했어요. 좀 그 시사적인 상황이 급한 것도 좀 있었고 보통 이런 GTA서재 같은 좀 비정기적 그리고 생방송으로 꼭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 컨텐츠는 좀 약간 늦춰질 때가 좀 있어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 책은 이 스토리젠터로 활동하는 이제 기업 프레젠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이제 최자영 씨가 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기업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거나 이제 좀 영업용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러 가거나 뭐 이런 이제 각종 기록들을 SNS에 이제 올리고 있어요. 나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분 SNS를 알게 돼가지고 뭐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하지 않는 뭐 별도의 행사에서 한번 이제 만난 적은 있어요. 그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뭐 풀 기회가 있으면 뭐 좀 풀어보도록 할 거고 그때 아마 이분 말고도 또 다른 유튜버도 네 한번 만난 적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분이 이제 연남동에 기록상점 일단 이제 연남동은 사실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멀잖아요. 걸어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
지금 코로나 상황 좀 봐가지고 이제 좀 기록 상점에서 좀 나중에 한번 좀 같이 좀 컨텐츠 촬영 좀 같이 해볼까? 이건 좀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드님 이제 육아 그 이제 출산 및 이제 영아 이게 육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좀 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긴 했죠.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을 뭐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. 왜냐면 이분의 SNS를 이제 팔로우를 하면 지금도 이제 출산 이후 이제 복직해서의 그 기록들은 SNS에만 있거든요. 이 책에는 이제 출산 이전까지의 기록까지만 있고 책의 흐름은 본질, 뭐 차이, 정수 해가지고 보통 이분의 이제 그 커리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. 정말 그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고요.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은 안 할게요. 제가 이제 SNS로 봤던 글들을 조금 이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는 기분이었나? 나는 그렇게 봤어요. 내가 이제 본질 차이 정수 이 세 파트를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첫 번째 파트는 아마 내가 이분을 알기 전에 얘기였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제 몰입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이 부분은 내가 봤었던 것 같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. 소속돼 있던 직장에서 그 다른 기업의 영어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기록 상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아 이분이 이렇게 그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활동을 했구나 좀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나도 이제 사심역사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 지태서재 컨텐츠라든지 내가 이제 좀 말로 하는 컨텐츠들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처음에는 네 좀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은 해봤어. 이분의 SNS를 이제 그 연결을 했던 것도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, 나도. 근데 이제 내가 지식 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듯이 이분도 스토리 젠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거든요. 그래서 스토리 더하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. 스토리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에서 스토리 젠터라는 그 브랜드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 더하기 엔터테이너, 지식 테이너라고 활동하는 나하고 약간 뭐 그런 식의 네이밍을 하고 있는 보통 이런 그런 특이한 네이밍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제 몇 명 있죠. 근데 이제 네 네이밍은 사실 나는 이제 온라인계에서는 이제 지식 테이너라고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사실 나는 SNS 쪽이 아직까지는 유튜브 구독자도 보다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. 뭐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구독자도 어느 정도 이제 멤버십은 열 수 있거든요. 아직 안 열었을 뿐이지. 이분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나도 몇 번 더 읽어보긴 해야 돼요. 여기 있는 걸 일일이 직접 읽어주기에는 조금 이제 저작권 그것도 걸려 있긴 하니까.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뭐 언급은 안 할게요. 언급은 안 하고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가독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디자인보다는 가독성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좀 뭐 이쁘장한 책을 좀 뭐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애초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독성에 집중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나도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일단은 단색으로 가고 있거든요. 단색 배경에 글씨 색깔도 웬만하면 단색으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깔끔한 디자인에서 조금 점수를 좀 줬어요. 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올리면서 SNS에는 아마 그때쯤에 올릴 것 같아요. 사실
1세 때 사놓고서는 아직 그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리뷰를 못 올렸거든요. 읽어놓은 건 좀 됐는데, 읽어놓은 지는 좀 됐어요. 이렇게 노션에다가 따로 내가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. 내가 이제 서재관리 탭이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 이제 서재관리 탭이 있으면, 사실 그동안 여기 체크 표시 되어 있는 거는 그 지태 서재 그 썼던 거 체크가 되어 있고요, 컨텐츠를 어떻게든 썼던 거는 이제 파란 체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페이지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책이 처음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이거 이제 페이지로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한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놨어요. 사실 이거보다 더 정리를 할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. 뭐 문장 형태로 풀어서 좀 요약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, 사실 뭐 이분 이제 활동을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뭐 그냥 중간에 눈에 뜨이는 키워드만 좀 몇 가지 적어놨었어요. 나는 그렇게 그냥 읽었고요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서 정리했고,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이제 노션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, 아마 책과 관련된 지태서재 컨텐츠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. 이제 오늘은 이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그 리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독립 출판을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 종이책으로는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. 온라인으로 좀 약간 프로토타입에 좀 요만큼 부분만 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, 네, 사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.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좀 악플 문제도 좀 있었고, 또 개인적인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, 네, 사실 그때 좀 연애가 잘 안 됐을 때 나왔던 책이라 사실 내가 좀 꼼꼼하게 신경을 못 썼어요. 좀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되게 감성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, 그때 연애와 관련돼서 좀 많이 힘들었을 때여가지고 내가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좀 아직까지 좀 그 트라우마는 남아 있긴 한데, 나는 이제 독립 출판 때문에 막 구청에 그 이게 출판 등록도 했었다가 지금은 뺐는데, 지금은 그냥 일단은 유튜브 쪽으로 사실상 업종 전환이죠. 언젠가는 다시 이제 좀 책을 좀 써보고 싶기는 해요. 뭐 여기 한나님도 책 썼었고, 그래서 이분도 책 썼었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다시 책을 쓸 건데,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나쪽 독립 출판보다는 나는 이때 좀 사실 출판 과정에서 좀 많이 되어봐가지고 아마 좀 내 뜻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출판사를 찾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. 사실 내 주변에서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책 쓴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쓰기는 해야 되겠는데, 좀 그런 점에서 나신 점이 있어요. 나도 사실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좀 글로 활동하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꼭 책은 내보고 싶긴 한데 언젠가는 꼭 내볼게요. 네, 그러면 지성님 여러분들, 네,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지태의 서재 그 컨텐츠, 다음번에 언젠가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할 거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